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의 새로운 기능과 함께 제가 가진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와 아이패드 미니 5를 통해서요. 그리고 듀얼쇼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패드 OS가 이번에 새로 생긴 만큼 진짜 기능들이 많아졌고요. 진짜 편리해졌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하나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요.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다크모드랑 아이패드 OS였잖아요. 아이패드에서도 역시나 다크모드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운 기능 중 하나가 홈스크린 위젯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휴대폰에서 보던 것처럼 옆으로 넘기면 이렇게 쫙 알림이나 최근 사용했던 목록 그리고 내가 바로 가고 싶은 앱들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더라고요. 멀티태스킹도 좀 더 쉬워졌습니다. 세 손가락을 통해서 제스처 하는 기능들도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세 손가락을 오므리면 복사가 되고 펼치시면 붙여넣기가 돼요. 세 손가락을 두 번 터치하시면 실행 취소도 됩니다. 애플펜슬을 이용하신 기능도 있는데요. 애플펜슬을 이용하셔서 대각선을 그으시잖아요. 그럼 스크린샷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스크린샷을 하고 나서 간단한 메모도 가능하고요. 제가 해보니까 애플펜슬을 이용해서 스크린샷을 하실 때 정말 모서리를 맞추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동일한 앱도 두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파리 같은 경우 그냥 똑같이 띄워놓으시고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두 개도 가능하고 세 개도 가능하고 그래요. 근데 뭐 유튜브 같은 경우 동시에 두 개 띄워놓고 리디북스 두 개 띄워놓고 이런 것들은 좀 불가능합니다. 마우스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말 큰 화제가 되었죠.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하고요. 저는 저희 집에 있는 무선 마우스를 연결을 했어요. 하니까 진짜 신세계? 신세계더라고요. 우와 진짜 저는 이 발표회 때 시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미처 놓쳤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마우스를 지원을 합니다. 마우스로 아이패드를 사용하니까 진짜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와 진짜 우와 싶었어요. 마우스 클릭도 가능한데요. 가운데를 클릭하면 바로 홈으로 오고 우클릭을 하면요. 제어 센터가 열려요. 그래서 음량 조절도 하실 수 있고 알림도 보실 수 있고요. 사용자 설정도 따로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마우스 사용해서 아쉬운 점도 있긴 있었는데 마우스 커서가 진짜 둥글게 나오거든요. 좀 두툼하게 둥글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말 샤프하고 얇게 나오면 조금 더 컴퓨터에서 하는 것처럼 맥북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듀얼쇼크도 연결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쇼크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쉐어 버튼이랑 PS 버튼을 꼭 눌렀더니 연결이 되었어요. 블루투스에 연결이 되었거든요. 듀얼쇼크와의 연결도 진짜 잘 돼요. 제가 마우스 지원까지도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듀얼쇼크랑 아이패드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해보니까 게임의 맛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게임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듀얼쇼크로 하니까 진짜 훨씬 더 재밌어졌고 앞으로 아이패드가 어디까지 변할지 어디까지 활용성이 좀 넓어질지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플스도 구입을 했으니까 듀얼쇼크로 연결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를 기다릴 때 뭐 잠깐 틈이 생길 때 이렇게 게임 한판 하기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스도 잘 샀다 생각이 들고 아이패드도 잘 샀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듀얼쇼크로 아이패드와 연결해서 게임을 하실 때 요 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이 좀 인터넷이 좀 많이 느려요. 저희 집은 광랜 케이블이거든요. 그 이상 기가바이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집이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공유기도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속도가 진짜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집 와이파이를 아이패드랑 연결했을 때는 플스가 제대로 구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제 휴대폰에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화질이 조금 깨지고 좀 아쉬움이 크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집처럼 되게 가지고 계신 인터넷의 속도가 느리신 분들, 그리고 밖에 나가셨을 때도 게임을 하시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에 인터넷 속도가 느리셨다면 플스 앱이 연결될 때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조금 많이 느릴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의 휴대성도 진짜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워서도 하고 싶고 막 게임을 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 집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리고 또 모바일 핫스팟이랑 연결했을 때도 화질도 많이 깨지고 내 선수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아이패드 OS를 만나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워치 O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워치 밴드를 정말 여러 개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리에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